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올해 2021년도 전시회 3일간 13, 14, 15일간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세미나도 잘 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구경도 했고 제 생각보다 많이 만족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올해 3회째 이제 접어들지만은 내년에는 또 할까 안 할까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몸이 건강하고 또 하면은 할것 같은데 몸이 좀 아프거나 힘들면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전시회 준비를 하려면은. 자, 그래서 전시회라는 것은 1년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 이맘때 또 아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와서 한번 구경하고, 뭐, 특별한, 뭐, 꽃은 제라늄은 없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꽃을 한 군데서 볼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쉬움이 남긴 거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서서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감상을 해보고, 뭐, 중복된 것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나름대로 아쉬움이 좀 큽니다. 이렇게 애쓰게 전시에 준비를 하고 3일 만에 이렇게 끝낸다는 것이 참 아깝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3일, 15일로 마무리를 하지만은 이쪽 이 제라늄은 6월 달까지는 아마 이렇게 놔둘 겁니다. 자, 와서 구경을 하시려면은 평일날 오셔서 구경을 하시고 후일날은 가급적 안 오시는 게 좋고, 이제 평일날 이렇게 아마 6월 초까지는 아마 제가 이렇게 놔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한번 꺼내놓은 것을 들여놓기가 좀 힘들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온실 안에 또 정리도 하고 그래야 돼서. 자, 이렇게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아이비도 이렇게 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7일인데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쉬움이 남기면서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발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퍼포션도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려고. 다음 이제 내년에 2022년도는 더 알차게 더 멋있게 한번 전시회를 한번 해보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년마다 연례행사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쿠샤. 후쿠샤도 12월 달에,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모종을 15cm 이렇게 나름대로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후쿠샤도 이렇게 크고, 주먹맛이 이렇게 크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부도라는 품종인데, 처음에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이제 꽃이 질때 되면 이렇게 커지 펴져 봅니다. 예, 후쿠샤는 꽃이 완전히 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색을. 자, 피면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쉬움이 남면서, 후쿠샤 사진을 이렇게 몇장 찍어 올립니다. 자, 이렇게 꽃이 선 것도 있고, 이렇게 뭐야 이런 것들도 있고 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후쿠샤도 많이 펴 있고 나름대로 아쉬워 가지고 이거는 벨라로셀라라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꽃도 크고 꽃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즐감을 하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는 꽃이 또 작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기록에 좀 남기려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농장 풍경이 이렇게 돼 있고 오늘은 날씨가 한 3일 정도 비가 와서 습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꽃이 좀 이렇게 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눅눅합니다. 눅눅해. 이런 상태에서 잘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쉬움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쿠샤. 이제 품종에 따라서 후쿠샤도 꽃이 아직 덜핀 것들도 있고 같은 장소에 놔뒀어. 그리고 어떤 그 품종은 빨리 핀 품종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꽃꽃이 선 품종이 있고 이렇게 늘어지는 품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품종에 따라서 꽃 색깔도 좀 틀리지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는 뭐 네이스가 이렇게 된것 같이도 있고, 원스턴 철칠이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실제 꽃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이제 아쉬움을 남고, 다시 한번 쭉, 이거는 질레안 안테나라는 품종이고, 이렇게 꽃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쭉 아쉬움을 안 남기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자, 서서히, 이게 니갈제라늄. 자, 이것은 이제 팔지 않고 다시 또 내년에 전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농장에 와서는 싸게 사가려고 하면 전혀 못 사갑니다. 뭐 적정한 가격이 맞아야 파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다시 돌아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쭉돼 있고, 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남지만은 내년을 기약하고 내년에는 더 알차게 또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올해는 좀 너무 바빠서 아마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지만 그랬는데도 또 만족을 합니다. 이건 이제 부캣이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피다가 꽃이 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꽃이 상당히 크고 예쁩니다. 잘 피고. 이건 뭐 고에스타라는 품종이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캉캉핑크라는 품종이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그래서 20명 분들이 자 마무리를 만족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최대한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뭐 만족을 하고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성남시 도시농업관리자 전문가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미나 했던 자리고, 이제 내일은 한 30명 정도 와서 강의를 할 겁니다. 4시간 정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오늘은 이걸로 하고, 올해 2021년도 농부의 농장 이제 전시회를 이걸로 이제 마치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구경으로 오시려고 그러신 분들은 평일날 오시면 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오셔서 꽃만 구경 오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양한 꽃들이 있고, 제라늄도 있고, 후쿠샤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못 보던 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이제 가름하겠습니다.